네, 드디어 이 빼빼로의 주인공인 초대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언니, 나와주세요. 여러분, 참지 마시고 박수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태연이 얘 첫마디를 내가 생각하고 있었어. 첫마디? 어. 언니!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그렇게 했어. 맞아. 언니! 언니! 이게 뭐야? 이제 이게 제가 좀 전까지 언니를 생각하면서 만든 빼빼로고요. 5월인데 웬 빼빼로야? 언니에게 내 마음을 담았지. 아, 내가 단 거 좋아해서 이런 거 준비했나? 그치, 그런 것도 있지. 단 거 좋아하잖아, 젤리, 까까 이런 거. 이건 뭐야? 이건 근데 있잖아, 맛이 너무 좋아. 이거 내가 의도한 거야, 이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와? 도깨비 방망인 줄 알았는데? 한번 맛봐도 되는데. 아, 어때? 맛 어때? 보고 싶어? 맛 보고 싶냐고? 안 보고 싶어. 아, 당연히 먹어보고 싶지. 나 진짜 먹어봐도 돼? 네. 뭐 좀 먹어보지? 저는 이거 나도 이거 궁금해. 이거 먹어본다. 이 위에도 다 내가 댕거한 거야. 근데 오, 그럴싸해. 약간 미국에서 파는 과자 같긴 해. 괜찮지? 맛이 괜찮지? 맛있어. 달아. 달아, 그리고 끝. 그리고 또 달아. 맛있다. 이거 나중에 싸줄게. 오늘 다 지금 안 먹어. 나중에 싸줄게. 다른 것도 하나 먹어볼게. 이 초코 묻은 거 먹어볼게. 그래. 너무 먹어봤어? 이건 되게 상큼한데? 괜찮지? 이게 잡아주지. 어, 이거 맛있다. 그치? 맛이 괜찮아. 이거 맛있다. 진짜로. 맛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막 많은 것보다 이렇게 적당히 있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 맛있어. 좋아, 좋아, 좋아. 다행이네요. 성공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요리 가볼까요? 다음 요리 하는 건가? 이렇게 할 거야? 몰라. 너 이렇게 할 거냐고 지금? 나 잘 몰라. 카메라가 지금 몇 대인데 너 이렇게 할 거냐고. 죄송합니다. 빼빼로 만들으라고. 진짜 빼빼로만 만들면 어떡해? 어떡해? 뭘 뭐라도 해야지. 나 춤출까? 매듭에서. 봤다고. 봤다고. 오. 아, 맞습니다. 메뉴판이네? 맞습니다. 궁중떡볶이 우리가 할 거고요. 네. 처음처럼 술놀이여서 제가 요즘에 복분자 좋아하니까. 아, 좋아하잖아요, 그죠? 복분자 했고. 샤베트 했습니다. 아, 샤베트 맛있겠다. 아, 오늘 먹을 순 없어. 왜? 그냥 가상으로 적은 거야. 아, 복분자에 감자전 하면 안 돼요? 어, 오늘은 궁중떡볶이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 전 오늘 복분자랑 감자전 먹고 싶어요.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궁중떡볶이 복분자. 좋지! 너무 좋지, 복분자. 복분자는 준비되잖아요, 그죠? 고고. 맛있다, 이거 근데. 나 단 거 좋아해서. 그치. 너무 맛있다. 앞치마를 하고 와서 같이 궁중떡볶이를 해볼까요? 진짜 그렇게 맛있는 거야? 응! 뿌듯! 정말 맛있어! 기다려, 말단. 너도 좀 간을 봐야 되지 않겠어? 아, 난 괜찮아. 지는 안 먹고 나만 먹이고. 나를 먹여? 여기 뭐 이거 섞어대는 거 아니야? 고기 잠깐만. 와, 왜 고기를 식용유에 볶지? 쪼고바사. 이거는 더 이상 궁중떡볶이가 아니야. 그럼? 땅떡볶이야. 어? 왜? 아, 이거 무슨 반응이지? 앞치마를 입고 왔어. 네, 이제 우리가 우리가 근데 요리를 둘 중 한 명이라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좋. 근데 언니가 나보다 낫겠지. 난 떡볶이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 아, 나는 조리만 해봤어. 냉동으로 파는 거. 조리도 안 해봤어, 나는. 그리하여 일단 제가 떡부터 불릴게요. 너 레시피는 다 그럼요. 준비가 된 거야? 아, 제가 최근에 이제 요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알게 된 게
백종원 선생님 영상이 가장 짧고 그치 알짜배기 느낌이지. 그쵸. 그래서 이제 백종원 선생님 영상을 준비했고요. 제가 떡을 좀 불리고 그러면 너가 떡을 불릴 테니 난 뭘 하면 좋을까? 한번 일단 물 좀 끄면 안 될까? 아 완전 되죠? 아니 불은 안 켜져 있죠? 이 고기를 오늘 네, 밤에 갈 것 같아. 볶아주셔야 돼요. 뭐를요? 이 고기를 참기름에 볶아주셔야 되는데 레시피 원래 이런 거 녹화하지 않나? 요리 못하는 티가 여기서 나, 그치? 네, 전 그리고 몸만 바빠요. 아니 잠깐만 떡을 불리고 네. 고기를 볶고 채소를 볶고 그다음에 떡을 마지막에 넣나? 뭔가 그런 과정은 이제 백 선생님이 알려주시겠지? 일단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썰어야지 우리가. 와 일단만 몇 번 얘기하는 거야? 손 좀 씻고. 자, 떡 불려놓고 그지? 한 번 더 썰을까? 너무 잘해. 그지? 어? 희망 썰까?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러면서 살짝 봐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보이잖아, 그렇지? 저기를 안 봐도 딱 보이지, 저기가. 그냥 근처를 봐. 이렇게. 아 오케이. 흔들잖아. 아 안 돼. 고객이 쳐다보면 안 되지. 불을 올렸어. 여기에 이제 떡 대신 갈비 들어가면. 여기 뭐 이거 섞어 되는 거 아니야? 고객 잠깐만. 이거 뭐 기름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잠깐만 어? 아 참기름. 참기름으로 참기름 해? 아니 카놀라 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뭔가 왠지 이걸 넣어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어. 아, 왜 고기를 식용유에 볶지? 기름이 절로 나오는데도. 기름이 나와도 기름을 먹어야 돼 사람이. 맞아요. 어. 그치 이렇게 볶아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거 덩어리 되겠는데? 고기가? 아 이게 지금 무작정 고기를 넣으면 안 됐어. 이리 오세요 그냥. 오셨으면 좋겠어. 네 절반만 넣겠습니다. 자 당근 빨리 썰어볼게요. 이렇게 요리 못하는 애들이 먼저 다 넣고. 아 근데 은근히 맛있을 수도. 그거는 소불고기인데. 이거 왠지 백종원 선생님 거 봤다는 말 빼야 될 것 같아. 진짜 송구스럽다. 뿌렸어. 당근을 넣자. 당근 썰었다. 당근 썰었고 양파 4분의 1. 양파 멈추고. 네. 양파를 썹니다. 괜찮겠지. 고기를 좀 더 넣을까? 고기를 조금만 더 넣자 언니. 더 넣어봤으면 좋겠어, 그지? 고기가 있어야 또 씹을 맛이 있으니까. 그렇게 넣고 자 저걸 또 플레이 해줘봐. 버섯을 넣어야 돼요. 버섯? 표고버섯! 표고버섯을 잘 썰려 있으니까. 네. 아 물이 졸으면 물 그냥 더 넣으면 된대. 오케이. 에이, 쉽네. 급할 게 없고. 간장 넣었어? 응. 간 마늘. 그치 이거. 그것도 넣었어. 지금 넣었는데? 더 많이 우려놨을 거야. 어? 떡을 한번 눌러봐. 그래. 익었나? 진짜 신기한 게 진짜 익었다. 익었네? 아 이게 말랑말랑한 거였어. 아직 떡은 안 익었어. 떡이 말랑할 때까지 졸여주래. 색깔이 약간 나오나? 색깔은 아주 보기 좋은 것 같아. 그러게. 간장을 더 넣어야 되나? 더 넣을까 조금? 맛을 볼까? 그럴까? 이만큼을 준비해 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다 넣는 거 아닐까? 다 넣을 것 같아요. 다 넣어보자. 어차피 짱에 먹는 게 궁중떡볶이야. 후춧가루
숟가락은 없어요.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준비해 주셨는데. 좀 자세 나오지 않아?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그지?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이것도 넣을게, 색깔 때문에. 참기름도 좀 넣고 그냥 눈으로 보는 비밀? 갖다 때려 넣는데 지금. 비밀이 아니라 마법? 참기름도 넣고. 이게 맛있게 보이는데? 근데 비슷해. 어? 그림이 그림이 되게 똑같네? 어? 영상도 끝났어. 그럼 이게 끝이야 봐. 네, 이제 여기서 제 생각엔 조금만 줄이고 얘네 숨을 조금만 죽이면 네, 먹기 좋을 것 같고. 어? 괜찮아? 맛있어. 그래? 응. 진해. 짜. 어? 왜? 아, 이거 무슨 반응이지? 괜찮아. 너무 짜. 그럼 물을 넣자. 간장을 다 넣는 게 아니었나 봐. 괜찮아, 떡도 더 있으니까. 이래서 점점 늘어나는 거야, 인분이. 지금 우리 두 명이잖아. 이거 지금 5인분이야, 5인분. 엄마들도 손이 큰 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떡 넣는다고 네 개 넣었어. 맛있어. 이거는 더 이상 궁중 떡볶이가 아니야. 그럼 간장 떡볶이야. 우리 이름을 바꾸자. 그래. 간장 소불고기 떡볶이. 그렇지. 이름 붙이기 나름이거든. 그러면 그럼, 이제 먹어볼까요? 이제 이거를 접시에 덜어야 돼. 그럴까요? 아, 조심해. 진짜 많다. 이렇게. 근데 요리는 못하는데 이런 막 플레이트나 이런 거에 괜히 관심 많고. 그래 언니? 어. 나 플레이트 해줘. 플레이트를 해주라고? 이거 느낌 어울릴까? 그 아니지? 그걸 올리는 게 아니라 좀 깨를. 아 맞네. 이 친구. 이거 어떡하지? 너 노래 만드는 거 말고 잘하는 거 없지? 없어. 뭐 얼마 전에 어떤 작가님한테 그 얘기 들었어, 실제로. 자, 이렇게 하면 끝! 끝! 찍을까요? 말도 안 되는데, 비주얼이? 이게 원래 깨를 뿌리면 비주얼이 좋아. 오케이. 그럼 우리 사이에 깨 뿌리러 가볼까? 아, 적응이 안 돼. 가자! 갈게요. 재료도 많이 남았네. 새로운 요리를 하나 할 수 있을지. 와,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진짜. 안 죽어요, 이거 먹어도. 아니, 너무 맛있겠는데?